목회자 정의평화협의회 등 30여 개 단체로 구성된 국가정보원의 선거개입 진상조사를 촉구해온 기독교 공동대책위원회가 국정조사에 이명박 전 대통령을 증인으로 채택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보금주의권 역시 국정원 선거개입 사건을 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사건으로 규정하고 철저한 진상규명을 촉구했습니다. 보도에 송주열 기자입니다. 이명박 대통령과 관련자들은 국정조사 증인으로 채택하라! 국가정보원의 대선 개입 의혹을 놓고 국정조사가 파행을 계속하고 있는 가운데 기독교 공동대책위원회가 이명박 전 대통령과 원세훈 전 국정원장 등 관련자들을 증인으로 채택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이어 박근혜 대통령 역시 국정원의 대선 관련 정치 공작 의혹에 대해 자유로울 수 없다며 국정원 개혁을 운운하기보다 박 대통령이 직접 책임지는 자세를 보여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박근혜 캠프와 국정원의 대선 정치 공작, 대통령이 책임져라! 국정원 선거개입 기독교 공동대책위는 기도회에서 국정원 대선 개입 의혹에 대한 본질을 흐리기 위해 NLL과 4대강 문제까지 등장하게 만들었다며 하나님의 정의를 따르는 신앙인의 양심에 따라 거리 기도회에 나서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본질 속에 들어가서 이 본질을 분명하게 밝혀내고 정말 민주주의가 유린당한 것을 확실하게 밝혀내서 온 국민들이 이 일을 이뤄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도회 참석자들은 또 국정원의 선거개입 의혹은 반민족적이고 반민주적인 행위와 같다며 교인들과 의식 있는 국민들이 진상규명을 위해 힘을 보태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와 국민들, 의식 있는 국민들이 이걸 보고서도 방관하고 있다고 하면 우리도 같은 그런 범죄를 하는 거죠. 국정원의 선거 개입 의혹에 대해 철저한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보금주의 진영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기독교윤리실천운동은 성명을 내고 국정원 선거 개입 사건을 민주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한 사건으로 규정한다고 밝혔습니다. 기운실은 이어 정치권이 국정조사를 소모적인 정쟁의 장으로 악용하지 말고 이번 사건에 대한 의혹들을 낱낱이 밝혀야 한다며 연루자들을 엄격하게 처벌한 뒤 국정원의 개혁 방안을 마련하는 등 후속 조치에 나서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CBS 뉴스 송결입니다.